안녕하십니까. 사자소학 제2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장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지도에 남유사덕하니 신언서판입니다. 남자에게 네 가지 덕목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글씨와 판단력이니라. 여유사예하니 덕용 언공이니라. 여자에게는 네 가지 기림이 있으니 큰덕 마음씨와 얼굴맵씨와 말씀씨와 바느질 솜씨이니라. 부도화이하고 부덕유순이니라. 남편의 돈은 화목하고 의리가 있어야 하고 아내의 덕은 유순함이니라. 부창부수하니 가도성이니라.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르니 집안의 도가 이루어집니다. 내외유별하고 부부유운이니라. 안과 바깥이 분별이 있으니 부부는 은혜함이 있을지니라. 무별 무의는 금수지도니라. 분별이 없고 의의가 없음이 금수의 노릇이니라. 금수가 할 짓이다. 부부지도는 만복지원이니라. 부부의 도리는 만복의 근원이니라. 부부 상경은 극결위범이니라. 부부가 서로 공경함은 극결을 모범으로 하느니라. 신사 친지니 감불경여와 내 몸은 어버이 몸의 가지와 같으니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리요. 앙이 성모하고 경이 현범이니라. 성인의 법을 우러러지고 현인의 법으로서 우러러 볼지니라.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를 말라. 비례물론하고 비례물동하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오불가장이며 욕불가종이니라. 오만함은 가히 기르지 아니할 것이며 욕심은 가히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불가만이며 낙불가극이니라. 뜻은 가히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며 즐김은 가히 다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함불감습하고 서물건상하라. 춥다고 옷을 껴입지 말고 덥다고 치마를 걷지 말라. 의관숙정하고 용모단장하라. 옷과 갓은 엄숙하고 가지런히 할 것이며 얼굴 모양은 단정하고 장엄하게 할지니라. 상덕고지하고 연낙중흥하라. 떳떳한 덕은 굳게 가지고 그러하다고 허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응할지니라. 거처 필공하고 음식 신절하라.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고 음식은 상가 절제해야 하느니라. 물립문중하고 물자방중하라. 문 가운데 서지 말고 방 한가운데 앉지 말라. 행물만보하고 좌물의신하라. 행 다닐 때는 거만하게 걷지 말고 앉을 때는
몸을 기대지 말라. 날출 말씀은 돌아볼고 단일행. 질작 일사 꾀할모 비로소시 처음 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은 고행하고 작사 모시니라. 말을 낼 때는 반드시 행할 것을 뒤돌아보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건지 미리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책임지고 이렇게 다 임무 완수하지도 못할 것을 갖다가 덮어놓고 말로 먼저 내버리면은 그 말을 제대로 다 끝까지 실행을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을 낼 때는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는 말이고요. 작사 모시는 일을 갖다가 지음해. 그러니까 일을 할 적에는 항상 처음을 꾀하라. 그러니까는 시작이 반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도모할 때는 항상 그 계획성과 준비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엄필충신하고 행필정직하라.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바르고 곧게 해야 하느니라. 구물잡담하고 수물잡히니라. 입으로는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고, 손으로는 쓸데없이 이렇게 놀리지 마라. 손을 갖다가 아무 일도 안할 때는 이렇게 공손히 마주잡고 손을 쓸데없이 놀리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입 문호하고 개폐 필공이라. 문을 날고 들 때는 개폐 필공,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공손히 하라. 문을 닫을 때 쿵쾅 그러면 소리 내면서 닫을 것이 아니라 항상 소리가 안 나게 공손하게 닫아야 되겠지요. 여기가 진짜 오늘부터네. 말씀은 단일행 서로상 어긋날 위 욕될욕 미칠급 오조사우 먼저선. 그래서 언행 상위면 욕급 우선이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신습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유자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쉬엄쉬엄갈차하게다가 이것이 이제 음이 되면서 요 글자는 발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연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 모양이 서로 어긋나가서 어떤 장소에서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모양에서 뭐 어그러지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발이 어그러져서 이렇게 가다 해가지고 어긋나다의 뜻을 가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이 진자는 옛날 그 조갑이 커다란 이제 조개 껍질을 의미하는 상형자인데, 이 조갑이 큰 껍질은 농기구로 풀을 베거나 뭐 하는 그런 농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송, 요거는 마디초는 손이라 그랬죠. 손. 이 손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라서 손으로 농기구로 싹을 베다. 싹이 이렇게 이제 옛날에 풀이 많이 드러나면 이제 요즘도 농사하면 밭에 김매는 식으로 싹이 올라오면 그 싹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내는 데서 요걸 베다. 그래서 요걸 베다 해가지고 욕될 욕자가 된 글자입니다. 자, 미칠흡은 이자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네, 요거는 또우자. 앞에 사람이 가는데 뒤에 손에 닿을 듯이 이렇게 그 뒷사람의 그 등허리를 닿을 듯이 이렇게 손으로 따라 미치다 따라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로 쓰여가지고 미치다에 라는 글자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조사우는 이자는 이제 상형자로서 원래 이렇게 활을 이렇게 딱할때 활을 바로 잡는 기구로 쓰이는 모양인데 가차에서 어조사 주로 종조사로 많이 씁니다. 종조사 문장에 이제 끝에 쓰이든가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글자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언행상인은 말과 행실이 서로 다르면 말을 해놓고 뭐 행실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래서 말과 행실이 서로 다르면 욕됨이 여기는 먼저 선보다 선조 조상을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됨이 선조에게 미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행실을 잘 못하고 하면은 그 못된 잘못된 행위가 부모님한테 욕을 먹이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겠죠.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욕을 욕됨이 미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